자, 그 비행기 있죠? 그거 아까 했던 거, 아까 했던 비행기를 좀 수정을 해서요. 수정을 해서 한번, 이게 아닌데? 저장 안 했나? 자, 레이어 2번을요, 동시에 버려버릴게요. 레이어 2번을 버리고요, 레이어 1번에서 비행기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의외로 조금 생각해야 돼요. 의외로. 자, 가는 것까진 했어요. 아, 잠긴 거 있으면 풀어야 돼요. 그죠? 자, 가는 것까진 했는데, 자, 스테이지에서 나갔어요. 이제 나갔을 때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요. 55번에요. F6을 하나 할게요. 55번에 F6. 자, 그렇게 했으면은요, 비행기를 돌려놔야 되죠. 아까 마이너스 100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걸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가로방향으로 마이너스 100을 해줘요. 트랜스폼을 해줘요.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55에서 105가 돼야 되나요? 이제 1부터 50이면은 55에서 105가 돼야 되죠. 자, 105까지 가서 F6을 누르고 스테이지 오른쪽으로 옮겨요.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트윈이죠. 그죠? 약간 뭐라 그러나 약간 지체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F5 같은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살짝 지체되겠죠?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밑에도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랑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밑에도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해볼 거예요. 아, 수영 씨가 플래시를 좀 약한가 보다. 어? 드림이번 잘하던데. 아, 그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는 플래시 안 가르쳐? 안 가르쳐? 그렇구나. 아, 그거 HTML5로 다 아니까? 대박이다. 미국은 플래시 안 가르치는구나. 대박이다. 잘 됩니까? 이어서 이제 녹화 이어서 뜨는 겁니다. 자, 컨트롤 엔터 치게 되면 비행기가 갔다 왔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갔다 왔다 하는 걸알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좀 끊어진 데가 있잖아요. 약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 좀 끊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액션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비행기가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왔다 갔다 왔다. 아니면 두번 일을 해야 되니까 액션을 복사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끊긴 데 있죠? 끊긴 데는 일단 이어줘야 돼요. 액션 끊긴 데가. 그래서 거기를요, 혹시 끊긴 데 있으신 분은요, 이 뭐지? 트윈 끊긴 거 있는 분은요,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 해서 넣어주시면요. 보라색으로 쭉 되죠, 끝까지. 저 끝에 여기 좀 비어 있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안 떠도 되잖아요. 이건 안 떠도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액션 그 카피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선 상관없죠. 여기서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상관없죠. 좋아요, 그냥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1번을 클릭을 하면요. 액션이 복사가 안 되더라고. 아까 계속 해보니까 2번을 클릭해야 돼요. 프레임. 약간 미스야. 정상이야. 뭐야? 정상이야. 뭐야? 2번부터요. 저기 끝에 저기 그 클래식 튠이 끝나는 키프레임이 하나 있죠. 거기까지 쉬프트 클릭을 해서 블럭이 쫙 돼야 돼요. 쫙 블럭이 돼야 돼. 쫙 블럭이 돼야 되는데 1번은 아,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나? 아, 거꾸로 얘기하겠다. 다시. 자, 1번을 누르고요.
1번을 누르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키프레임 이전까지, 맨 마지막에 있는 키프레임 이전까지 쉬프트 클릭해서 블럭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해야 메뉴가 떠. 미치겠네요, 진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자, 1번을 클릭을 하고 쭉 블럭을 잡아,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도 되긴 되는데, 1번을 클릭하고 쭉 가서 쉬프트 누르고 저기 맨 끝에 있는 키프레임 바로 이전을 쉬프트 클릭하면 블럭 돼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뭐가 있냐면 카피 모션 하려 그래요. 이 카피 모션 메뉴가 안 떠나 진짜. 왜 그런 거 진짜? 왜 그런 거 진짜?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뭐 깊은 뜻이 있는 거야, 뭐야? 깊은 속사정이 있는 거야, 뭐예요? 자, 카피 모션 했어요. 자, 그러면요, 레이어 1번을 일단 잠글게요. 이게 플래시 하다 보면요, 레이어가 막 헷갈려가지고요. 얘가 얘인가, 쟤가 쟨가 해가지고요. 이게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레이어 뭐 하나, 두 개는 뭐 그냥 다시 하면 되지만요, 레이어가 한 7개, 8개, 13개 돼봐요. 똥어 좀못 가려요. 난리도 아니에요. 안 잠그면 큰일 납니다. 레이어 한 12개, 13개 됐다고 쳐봐. 이미지가 여기서 엄청 많이 있는데, 뭐가 뭐고 막. 잘못 건드리면요, 어떻게 할 거, 그거를. 애니메이션 엄청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레이어 2번을 만들어서요, 라이브러리에서 그래픽 심볼을 가지고 와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와요. 자, 가지고 왔으면 1번을 한번 딱 눌러요. 1번 딱 눌러요. 아, 이렇게 하세요. 레이어 2번인가요, 여러분들은? 레이어 3인가인가? 네, 그거를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그걸 클릭하면 프레임이 블럭 잡히죠? 예, 네, 블럭 잡히는데? 레이어 3이라는 글자 누르면 블럭 잡히는데? 예,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블럭 위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 페이스트 떴죠? 페이스트 프레임 눌러요. 안뜬 사람은 아까 카피가 잘못된 거야. 에에 페이스트 모션. 페이스트 모션. 아까 카피 모션 했으니까 페이스트 모션. 에, 페이스트 모션. 자, 뭐가 뭐 툭툭툭 생겼어요. 맨 끝으로 가면요. 맨 끝으로 가면 프레임만 요거 맞춰 주세요. 끝났는데 혹시 이렇게 여분의 프레임이 있는 분은 거기까지 F5로 맞춰 주시면은 끝난 거예요. 컨트롤 엔터? 됐죠? 이거. 자, 카피 모션, 페이스트 모션입니다.